이곳은 그의 작업실. 철을 연마하고 용접하는 작업 과정만큼 차갑고 투박한 인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본다는 의미는 저한테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적인 게 가장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기억에선 도자기였거든요. 그 장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이미지들, 그 이미지에서 뭔가 제 작업에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도자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제 작업이랑 결합을 한번 시켜본 거죠, 도자기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거든요. 대다수의 분들은 샤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원하던 어떤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들이 보는 것들은 결국은 도자기를 보기보다는 샤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든 샤넬이다라고 말을 해요. 늘 두 가지의 경계를 허무는 김병진. 그는 작품을 표현할 때도 조각과 회화를 뒤섞어 리빙 아이템을 시도하며 조각의 영역마저 확장시키고 있다. 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오빠 TV 한 대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오빠가 의자를 하나 만들어줄게 한 약 250만원 정도 선을 해. 근데 첫 전시를 하는데 동생이 그걸 돌려줬어요. 제일 처음 팔린 작품이 이제 그 의자예요. 철이라는 차가운 직선의 소재를 원으로 변형시키고 속이 텅 비어 투명함을 강조한 그의 가구는 공간에 따뜻함을 선사한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작업. 수행에 가까운 그 과정이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보통 이거 하나를 완성을 하고 가는데 한 30개에서 50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이 그라인더 날이요. 제가 이걸 지금까지 갈면서 다 남겨뒀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남겨진 거죠. 투박한 이 연장은 곧 땀의 가치를 믿는 작가의 훈장이다. 그의 초기 작품의 주제는 집이다. 그는 왜 집을 선택했을까? 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갖지 못하는 집, 그 소유욕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 작업에서 투영되는 부분들이 좀 뭔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고 싶었어요. 회화적 인상이 강한 초기 작품. 집들을 나열하거나 집안의 집을 삽입하여 위트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트라우마 같은 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다 집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저한테 가는 집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는 느낌과 같아요. 가질 수도 없지만 형상은 있고, 그리고 이건 또 제 것이잖아요. 미디어 아트를 연상시키는 그림자 작품들. 철사라는 형상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이용해 평면의 이미지를 조각하였다. 그림자는 사실은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그림자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비주얼적인 작업과는 달리 그림자는 뭐 비주얼이긴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었던 생각들을 좀 양쪽 꺼내는 느낌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호평받은 작품, 불상. 형태는 불상이지만 불상을 이루는 것은 3,450개의 작은 십자가 조각들이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붓다 작업? 불상 작업을 가장 지금 애정도 있고 애착이 있고요. 보이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보다는 그 그림자가 뭐 근본적인 어떤 제 작업이 아닌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과연 사람들이 뭘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 답을 알고 싶다는 물음이 그의 작품 활동의 원동력일 것이다. 아, 이제 내가 작가구나라는 걸 이제서 아는 거예요. 약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인정한 김병진.